희다네 얼굴. 시즈 707. 별다른 건 아니고요. 밥은 먹었어요? 차기 회장님 말대로 균형 잡힌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함. Of course. 만찬을 먹었다고요. 궁금하죠? 제가 뭘 먹었는지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. 바로 허니 바타 칩과 닥터 페퍼. 해븐의 궁합을 자랑하는 허니바타칩과 닥터페퍼. 못 먹어봤으면 꼭 한번 먹어봐요. 강추 강추. 짠단의 법칙을 준수하는 레어 스낵과 나의 카페인을 공급하는 닥터페퍼는 최고의 조합이죠. 전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집에서 해결하거든요. 자택근무라서 나갈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. 여기가 천국이로다. 오피스텔은 어때요?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. 부영이 채팅방엔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연락할 때마다 엄청 걱정하거든요. 갑자기 RFA에 들어와서 힘들진 않을까? 낯선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불편한 데는 없을까? 저라도 갑자기 누가 님 우리 모임 가입해야 함! 이라고는 내가 말하긴 했지만 아무튼 오피스텔에서 일해야 하고 장소도 말하면 안 됨. 이러면 무셔. RFA 어때요? 이야, 제 하이브리드 농담을 알아봐 주시다니. 역시 요즘 유머 코드를 잘 알고 있음.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줄 수 없으니 킵해둘게요. 뭔지 궁금하죠? 안 알려주지. 아, 아니다. 지금 줄 수 있는 선물도 있어요. 네. 마음? 우리 자기.
제니 형 흉내 좀 내봤어요.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 일이 많아서 가봐야 할것 같아요. 그럼 세븐 제로 세븐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갑니다. 뾰로롱.